그런데 전도사일 하면서 사실 가정을 꾸려나기가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또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 애까지 낳았지. 그러니까 이제 조금 살기가 괜찮은 처가에다 식구를 다 맡겨놓고 서울에서 혼자 살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몇년 동안 거의 반은 같이 살다 반은 헤어져 있다가 이렇게 지냈죠. 그리고 이제 부목사가 된 다음에 조금 사정이 나아지니까 같이 살았죠. 같이 한 5년 살다가 그 다음에 또 유학 가면서 또 떼놓고 갔죠. 왜냐하면 혼자 가서 공부하기도 빠듯한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집사람하고 아이들하고 3년을 떼놓고 있었죠. 그러니 만나실 때마다 항상 반가우시고. 근데요, 연애 때 같으면 반가웠을 거예요. 근데 살다가 너무 오래 헤어져 있으면요, 사람은 보지 못하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처음 오래, 예를 들어서 3년 헤어져 있다가 만나니까 다시 이제 서로를 조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손해를 집사람이 많이 봤죠. 집사람만 모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저야 원래 내놓은 사람이니까 뭐 고생 좀 해도 괜찮은데, 집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 하나 잘못 선택해가지고 고생했죠. 또 행복하셨으니까 그 이름 그렇게 한 거는 글쎄요, 그죠? 그런 거는 좀 같이 와서 앉아야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게요. 아, 같이 오늘 못 오셨군요. 나와서 미안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게 그 가족들과 많이 헤어져 있었던 시간도 있었던 만큼 공부도 물론 뭐 잘하셨겠지만 열심히 하셔서 그동안에는 에피소드들도 많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간첩 오인 사건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그 이전 사건이고, 그 이전에. 아니, 이건 뭐, 그거는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 좀 사람이 좀 약간 별나서 그래요. 그 당시 제가 다니던 총회 신학교 시설이 참안 좋았어요. 가난했으니까. 학생들은 많고. 그러니까 교수들은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참 학생들을 가르쳤죠. 가서 보면 뭐 도서관이 제대로 있나요? 뭐 공부를 조용히 앉아서 할 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깨를 낸 것이 신학교 뒷산에 그 잣목들이 우거져 있었는데 그 잣목 그 틈바구니에 좀 약간 좀그 뭐라고 할까 방공호 비슷한 걸 하나 팠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들었어요. 있었던 게 아니고. 아니죠. 그래가지고 집사람 시골에 가 있고 지방에 가 있고 하니까 저 혼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있고 그래서 남몰래 방공호를 팠죠. 방공호를 파가지고 근데 비탈에다가 파니까 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 파서 앞에다 돌을 약간 쌓아가지고 창구멍 딱 만들어 놓고 그래야 쌓고는 위에다가 그뭐좀저 뭡니까 판이다 같은 걸 가지고 딱 깔아가지고 지붕같이 만들고 안에 들어가면은 의자 같은 거 하나 딱 만들어서 있을 건딱다 앉으면 다 있었네요. 입혀. 그다음 창문 쪽으로 앞을 쫙 내다보고 앉으면 방공호지요, 완전히 참호같이 돼 있죠. 거기다 촛불 하나 딱 켜놓고 밤에 조용히 뭐 공부를 한다든지 단어를 뭐 헬라어, 히브리어를 외우면 그렇게 잘될 수가 없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 있는 거야. 예. 그러다가 보니 어떤 때는 새벽이 돼버렸어요, 그 안에서. 나오다가 등산 온 사람이 들켰지 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간첩 신고를 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6.25, 아니 6.25가 아니고 5.16 혁명하고 몇년안 됐으니까 굉장히 엄했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그날 경찰관이 덮쳤는데 마침 그때 내가 없었어요. 경찰관이 와가지고 그 참호 파는 주변을 보니까 종이 조각이 약간 흩어져 있는데 주워 보니까 뭐 헬라어 연습한다고 막 쓰고 이상한 중국어 연습한 문자들. 아 이거 암호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 그래가 신학교에 와서 막 기숙사를 뒤지고 야단쳤죠. 그런데 마침 저는 그때 없어가지고 화를 면했고 그 덕분에 이제 참호도 완전히 없어지고. 아, 없앴어요. 네, 그런 에피소드가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 항상 저를 보면
뭐야, 차못 파놓고 공부하다가 간첩 오인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죠.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신학하시는 우리 이제 목사님, 후배 목사님 되실 분들께서도 그렇게 정말 참을 파놓고는 아니더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또 공부를 아, 열심히, 열심히 하겠죠. 예, 하시겠죠. 근데 정말 그 목사님, 그 시대에만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네. 지금 또 밤중에 전부 다 이렇게 문 닫아 걸고 컴퓨터 앞에서 공부한다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지금 결국 사랑의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정말 많은 분들과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오카는 목사님께서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나셨겠어요. 교제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을 텐데, 특별히 참 기억나고 잊지 못하겠노라고 하는 동역자가 계시거든요. 어떤 분인지 같이 보시죠. 목재향기 사랑의 교회 오카누 목사님께서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시는 분, 부산 호산나 교회를 섬기시는 최영준 목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산에서 오셨어요. 야유, 이 시간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그 시간 때문에. 소개 좀 해주세요, 목사님. 아, 제가 소개하죠. 네. 이름은 최홍준 목사님. 이제 뭐 아주 유명해져서 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네, 부산에서 지금 두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일 빨리 지금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고, 부산이 원래 전도가 안 되잖아요. 참 어려운 데인데, 우리 최 목사님은 저하고 사랑의 교회 초창기에 7년을 같이 사역했어요. 네, 예. 부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참 저의 그 분신처럼 같이 일을 했죠. 하다가 부산 지금 호산나 교회를 내려갔는데,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 올라와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스카웃을 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는 제가 오케이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딱 만들어 놓고 저에게 왔어요. 장로님들이. 그래가지고 모시고 내려갔는데, 그 당시에 그 전통적인 교회라 굉장히 어려웠어요. 교인 한 400명 정도 모였죠. 예. 예. 그렇게 해서 내려갔는데 지금 13년 15년. 아, 15년 됐고. 아유, 벌써. 15년 사이에 이제 교회 체질을 제자 훈련으로 완전히 바꿔 놓고. 그래서 교회가 뭐 아주 은혜스럽게 잘 자라서 지금은 뭐 3,5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로, 만드셨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저하고는 이제, 완전히 동역자로서 제자 훈련 목회를 위해서는 이제 같이 손잡고 뛰는 아주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네. 매우 자랑스러운 동역자예요. 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최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오카누 목사님을 안다고 하지만 가까이서 뵌 분은 또 그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아주 가까이서 같이 동역을, 사역을 쭉 하셨으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신학교 재학 중에 이제 목사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네.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의 그 목사님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지금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만, 그 당시는 완전 노란 사스에 장발에다가 청바지. 나는 전도사니까 정장하고. 예. 그런데 조그마한 그때 그 브리샤라는 차가 있었어요. 네네. 그 차를 운전하시면, 저는 옆에 앉아있으면 저는 정장하고, 목사님은 완전히 기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신방 가시면은 폼 성경을 옆에 딱 끼고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폼 잡는 목사상 아닙니까? 근데, 겉돌고는 아니시고, 네. 저는 그때는 뭐, 저 나이 차도 지금도 많지 않습니다만은, 하면 항상 나는 기사고 전사님 모시고 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아주 편안하게. 예. 평신도를 이제 주역으로 해서 하는 그런 그 목회에 맞는 그런 그 분위기. 그래서 강남에 있는 그 성도들이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나 생각해. 위치도 그렇죠. 그 무슨 주보에 얽혔던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어떻게 된 얘기예요? 네, 주보에 저희가 조사를 많이 했죠. 에피소드보다도 한 번은, 네. 학교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때 저녁 설교는 제가 거의 다 했거든요. 네. 전세에. 그 밑에는 이제 그 찜질방이었고, 생각나세요? 옆에는 중국집. 네, 그래서 점심시간 되면은 그 짜장면 냄새가 솔솔 나고, 네. 또 1층에는 빵집, 뭐, 이런 조그마한 이제 그 홀을 빌려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는 중이었지만은, 저녁은 저한테 맡겼고, 목사님은 수요 강해와 주일 낮을 맡겼는데, 설교 제목을 달라는 거예요. 뭐 저녁 설교 제목인가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 드렸더니, 네. 아니, 낮 설교 제목도 달라는 거예요. 아니, 낮 설교 제목을 왜 달라냐고, 목사님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아, 나 좀 쉴래? 그래요. 그래서, 아, 기도원 가세요? 아니야, 쉬는 거야. 그럼 죽을 뭐라고 해요? 쉰다고 그래. 그게 이제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 뭐냐면은 보통 그 목사님이 쉰다고 할지라도 보통 기도원 간다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기도원 가신다고 제가 그러면 주도했어지요. 아니야 아니야 쉬러 가는데 왜 기도원 안 가? 아, 예. 그래가지고 쉬러 갔습니다 하고 광고를 하고 주일날 낮에 제가 전도사로서 설교한 일이 있어요. 예.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개척하셔서 굉장히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북한강인가 남한강인가 가서 진짜 쉬었어요. 네. 쉬고 오셨는데 그 주일날 메시지가 지금도 기억해요.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엄청 바닥을 해받았고요. 제가 그게 가자마자 첫날부터 벙벙 울었어요. 네. 전도사로서도 은혜 받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벙벙. 근데 성도들까지 모두가 다 20분이나 나와요. 복음이 강했어요. 그런 게 아마 그 에피소드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나는 무슨 이야기를 그냥 목사님은 단지 쉬러 가고 싶어서 쉬었다고 네. 다녀오셨기 때문에 네. 그게 네. 기억이 안 나실 네. 수도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이제 정직하셨어요. 네. 네. 그게 저희 스텝으로서 감동이었고 또 교인들 그거 다 알잖아요. 네. 다 한다고요. 그럼 거기에 복음이 강했고 거기에 진실했고 그러니까 뭐 그 성령께서 함께 하셨지만 성도들이 그걸 알고 그 감동 받으면서 따르고 거기에 순종했던 것이죠. 또 존경하는 마음도 더 생겼을 아니요,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서 기도하는 마음도 더 많이 생겼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오늘의 사랑의 교회가 있게 된 하나하나의 일들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오칼 목사님 이렇게 최 목사님께서는 오 목사님 기억도 하시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기억을 하시고 얘기를 하세요. 예전에 최 목사님 어떤 분이셨던 것 같으세요? 재미있었죠. 아,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옥목사의 장점이 있으면 또 그만큼 단점이 있기 마련이고